6. 등비 수열의 극한값 2. 유형. 96번. 수열 2분의 x-3의 n제곱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의 값의 합은. n이 지수로 갔지. 등비 수열. 그럼 등비 수열이 수렴한다. 그럼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은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에 1이어도 돼. 1이어도, 그치. 1이어도 수렴한다. 근데 이제 수렴하는 값이 다르지. 이게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은 0으로 수렴하는 거고, 이게 r이 1이면은 이게 첫째 항으로 수렴하는 거야. 아무튼 수렴해. 수렴한다. 근데 이제 수렴하는 값이 다른 거야. 그럼 두 개를 이제 봐야겠네.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요거 r, 그러니까 r인지 요게 되는 거지, r이. r이 2분의 x-3. 요게 이제 r 되는 거야, r. 이게 r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럼 뭐가 돼야 되냐? 그럼 2분의 x-3. 요게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보다 같아도 되는 거지. 요게 1이어도 되니까. 양변에 이제 2를 곱해. 2 곱해. 2를 곱하면은, 아이 2를 곱하자. 양변에다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2. 여기는 x 마이너스 3. 2를 곱하면 2. 그 다음에는 요 마이너스 3, 2향. 그러면은 더하기 3 되잖아, 더하기 3. 더하기 3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1이 되고, X 여기는 5. 아니, 뭘 구하는 거냐 이게. 모든 정수 X 값의 합이구나. 그럼 될수 있는 게 2, 3, 4, 5. 이거 다 더하라고. 그럼 X가 될수 있는 게 2, 3, 4, 5.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14다, 14. 14. 답이 여기서 5번. 14가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에 90 7번. 수열 5분의 2x-1의 n제곱 수렴. 아, n이 지수네? 그러니까 이제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 수렴한다.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던지 아니면 1이면 돼. 이러면 된다. 그럼 공비가 이제 요거잖아. 요게 공비잖아. 그럼 5분의 2x-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근데 1이어도 된다. 그 양변에 5를 곱하지. 양변에 5 곱하니까 마이너스 5. 2x-1. 5. 그 다음에는 2항. 요거 마이너스 1 2항. 2항. 이게 이제 넘어가면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플러스 1. 2항 하면은 그럼 마이너스 5에다 1 더하면 마이너스 4, 2x 6. 그 다음에는 양변을 2로 나누지. 여기 2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2. 그 여기는 x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3이 된다. 그럼 뭘 구하는 거냐 지금? 아, 모든 정수 x 값의 합. 아, 이것도 다 합. 아, 다 합해야 돼?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정수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되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니까 2 더하기 3만 하면 되네. 요두 개만 더, 그러니까 5다, 5. 5번. 5번. 아, 이거 쉽네. 쉬워. 98번. 아, 이것도 쉽다. 등비수열. 이건 등비수열이라고 근데 알려줄 필요도 없이 뭐 n이 어차피 지수니까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이 수렴한다.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되지. 1이어도 되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은 발산이 될 수가 있지. 발산이, 진동. 그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하면 되는데, 이거 양변에 4를 곱하자, 4.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5 플러스 4.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 2항. 야, 넘어가면 더하기 5가 된다. 더하기 5. 더하기 5. 그러면은 5에다 다 빼면 1이 되는 거고, x 되는 거고, 이거는 4 더하기 5 하니까 9. 그러면은 x가 될수 있는 거는 2, 3, 4, 5, 6, 7, 8, 9. 아, 이거 다 더하는 거. 2, 3, 4, 5, 6, 7, 8, 9. 이거 더해라. 이거 더하기 못하는 놈 없겠지? 44다. 2, 3, 4, 5, 6, 7, 8, 9 더하면은 4땡에 나와, 4땡. 99번. 수열 4분의 2x-1의 n제곱이 수렴하기 위한 정수 x의 개수를 k라 할때 10k 값을 구하죠. 10k 값. 그러면은 이게 이제 n이 지수니까 등비수열이라,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이 수렴을 한다. 그럼 등비수열이 수렴을 하려면은 공비 4분의 2x-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럼 수렴이다. 수렴. 그럼 이제 양변에 4를 곱해. 4, 그럼 마이너스 4. 그럼 2x 마이너스 1. 4 곱하면 4. 그 다음 억하냐? 마이너스 2항. 2항. 양쪽이 2항이야. 그럼 여기 더하기 1. 더하기 1 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 2x. 플러스 5. 그 다음에는 2로 나누지. 나누기 2. 여기다 나누기 2. 여기다 나누기 2. 그러면은, 이 정수의 개수 구하랬기 때문에, 이거 소수로 쓰자. 마이너스 1.5. x 2.5. 그러면은 x가 될수 있는 게 정수니까 마이너스 1, 0, 1, 2까지네. 아, 구하는 게 뭐냐, 근데. x의 개수를 k? x의 개수 k?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네 개. 네 개. 네 개라고. 그러면 k가 4네, 4. 10k, 못하러 이렇게 구하라고 했지? 그럼 40이네.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빌빌 꽈? 그냥 k 구하라고 하면 되지. 뭐 10k야, 10k는. 난 10K 구하라고 해가지고, 무슨 소수가, 아니. 그치. 좀 이상한데, 무슨 10K 구하라고, 난 처음에 10K 구하라고 해서 무슨 분수로 나오나, 소수로 나오나 했네. 자, 100번. 100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6의 n제곱 더하기 5의 n제곱분의 a 곱하기 6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5의 n제곱이 4일 때 상수 a 값. 4일 때. 그러면은, 이게 지금 n이 뭐냐? n이 지금 지수로 가야지. 지수. n이 지수라고. n이 지수면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비수열. 그러면 등비수열에서의 리미트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냐? 공비 r이 무슨 값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 그치? 그러니까 공비 r이 이제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은 그 0으로 가는 거고,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지. 1보다 크면은 발산이지, 발산. 발산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비를 보니까, 야, 공비가 6, 5, 6, 5. 야, 이게 무한대잖아,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그러면 등차수열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최고차항을 봤는데, 등비수열에서는 뭘 보냐? 공비가 큰걸 보는 거야. 분모 분자에서. 공비 큰 거. 그럼 뭐야, 이거 6하고 5가, 5는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이, 에이. 그래서 5는 볼 필요가 없어. 6만 보는 거야, 6. 요거만 본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뭘 봐야 돼? 또, 요 n 플러스 1. 이걸 고쳐야 돼. 자, 고치자. 그러면은, 분모는 6의 n제곱이 되는 거고, 분자는 a 곱하기, 6의 n 플러스 1제곱은 6 곱하기 6의 n제곱하고 같아. 요게 1제곱이란 얘기거든? 요것만 보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은 약분 되네, 약분. 짠. 그러면은 6의 2네? 이게 얼마라고? 4.
아. 그래서 6에 있는 4. 그럼 A는 6분의 4. 3분의 2네. 답이 3번. 그다음 101번. 101번.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아, 첫째 항, 야, R은 1보다 크네? 아, 요게 좀 중요하다. 그치? R1보다 커. 등비 수열 A인에 대하여,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SN은 저기 수열의 합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분의 A에는 4분의 3이다. R에 깎고 하라. 아, 이제 좀 할 만한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야, 결국은 이제 요거잖아, 요거. SN분의 AN이야. 그러면 SN하고 AN을 N으로 나타내지, N으로. SN하고 AN을 N으로 나타내는 문제야. 자, 그러면은 AN은 이제 등비수열이니까. 자, 그럼 AN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수열이 AN이야. 그러면 AN은 이렇게 되겠네, AN은. AR에 N-1제곱. 요게 AN이잖아.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럼 SN은 1부터 N항까지의 등비수열의 합이야. 요 시그마는 수열의 합. 그치? 그러니까 그럼 SN은 등비수열의 확고하는 공식. 아, 등비수열의 확고하는 공식도 다 까먹었나? 자, R1보다 크니까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지, 요거. 요게 SN이라고. SN. 그러면은 AN하고 SN 나왔으니까 요따 집어넣는 거야. 요따가. 그럼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으면은 그럼 S 지금 S에 그럼 리미트. 아, 리미트부터 쓰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이 분모지. 지금 요 SN이 분모 있으니까 요게 SN이잖아. 아, 그럼 AN부터 먼저 쓰자. AN은 분자지. 그러니까 분자에다 써. 이게 분모 분자. 분모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AN이 분자니까 분자에다가 AR에 M-1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SN은 분모지. 분모니까 요 놈을 분모 분자를 바꿔서 여기다 쓰면 돼. SN이 분모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 바꿔. 분모 분자 바꿔서 분모에 A 가로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을 쓰고 분자에다가 R-1을 쓰는 거.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되지?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그럼 됐네. 그럼 다 됐네. 그랬을 때 N이 무한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전개해야겠지, 분자를. 분자 전개한다고. 분자 전개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분모는 A 가로 R n 점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해, 분배법칙,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곱하면은, AR, 야, 아예, 이거 A 약분시켜버리자. 약분시키고 곱해버리자. 약분시키고. 아, 약분시켜버리자. 그러면은, R에 N-1제곱 곱하기 R을 하니까 R에 N제곱이 되는 거야. R에 N제곱. 이해되지? 이거 R에 N제곱. 요건 R에 1제곱이잖아. 그두개 지수끼리 더하니까 R에 N제곱. 그 다음에 빼기. 이거는 R에 N-1제곱 되네. 요게 1하고 곱하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그니까 R에 N제곱 빼기 1분의 R에 N제곱 빼기 R에 N-1제곱. 그러면은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요걸 이제 바꿔줘야지, 요거. 요거. 그럼 바꿔주면은 이렇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R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지. R분의 1 곱하기 R의 N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라고? 4분의 3. 이게 4분의 3. 근데 지금 R1보다 크다고 했지. 그럼 이게 4분의 3인데, 이게 4분의 3인데, R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R1보다 크고, 무한대분의, 그러면 이제, 이건 볼 필요 없어, 그러면. 이건 볼 필요 없고. 볼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뭐만 남냐? 그러면 이제, 공비 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R의 N제곱에 남는 거고, 분자는
r의 n제곱 마이너스 r분의 1 곱하기 r의 n제곱 요거거든? 요게 4분의 3이라는 얘기. 그러면은 r의 n제곱을 다 약분시켜. 약분시키면 1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1이 남는 거. 이게 얼마? 이게 4분의 3이라는 얘기야. 이게 1 마이너스 요건 1이 있는 거지. 1 그러니까 약분시켜 버리면은 1 마이너스 r분의 1이 4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r분의 1이 4분의 3. 아, 4분의 3을 너무 크게 썼나 보다. 4분의 3. 그럼 요 1을 이항시켜. 1을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r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그럼 R은 4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답이 R은 4다. 아주 뭐, 이거 어려운 문제다, 그치? 어렵다. 요 근래 푼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뭐못푼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요거 이제 AN하고 SN을 이렇게 그 식을 써줘가지고 풀면은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야. 102번.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S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때 3n분의 SN이 5를 만족시킬 때 첫째 항 A1의 값. 그럼 첫째 항을 A로 하면은 첫째 항 값, 첫째 항 구하는 얘기잖아. 첫째 항. 그러면 이제 요걸 구해야 되는데, 그럼 SN을 n으로 나타내야 돼, n으로. 그러면 이제 S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야.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그러면 첫째 항은 A고, 공비는 얼마? 3. 3. 그러면 SN은 어떻게 구해? 그럼 SN은 R-1분의 A, 아, 참. R이 3이지, 3. 3-1분의 A.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게 SN이라고. 그 SN은 2분의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A. 가로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의 n제곱 분의 sn.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는 게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얘가 이제 분모 분자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 sn이 분자잖아. 분자니까 그대로 쓰면 돼. 그 2는 분모로 가고 분자니까 a 가로 3의 n제곱 마이너스 이게 sn이야. 그 다음에 분모는 3의 n제곱. 이거 분모에 3의 n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얼마다? 5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sn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를 해주자, 곱하기. 야, 이제 머리 좀 좋은 애들은 벌써 답 나왔지? 답 나왔다. 그 분모는 2 곱하기 3의 n제곱분에 분자는 a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a라고. 그럼 요게 온데, 이게 온데, 이건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값이니까 공비만 보면 돼, 공비만. 이건 볼 필요가 없다고.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공비가 3이 가장 크니까 요거 보는 거지, 요거. 요거만 보면 된다. 약분. 그럼 2분의 a는 5다. 그럼 a는 얼마? 10이네, 10. 2번. 2번. 이렇게 쉽게 풀수 있는 문제. 아, 이거 쉽네, 이거는. 근데 이거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거. 이거 못 구하면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면은 그 수투. 1학년 때 배웠던 수투. 이거 다시 해야 된다. 103번.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7의 값. 그러면 AN이 문제네. 그러면 A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잖아. AN이 뭐라고? 첫째 항이 3, 공비가 3인 등비수열. 그러면 AN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것이 AR의 N-1제곱이야. 그래서 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야, 그러면 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은 3의 n제곱 되는 거네. 3은, 이거 3의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은 1이잖아, n이잖아, n. 그래서 an은 3의 n제곱.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건 굉장히 쉽게 나 쉬운 문제네, 이거는. 쉬운 문제.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은 3의 n제곱분의
3에 n 플러스 1. 아, 이거 바꿔주자. 3에 n 플러스 1. 바로 바꿔주는 거 쓰자. 그 뭐가 되냐? 이거 3 곱하기 3의 n 제곱이지? 마이너스, 요거 구한 거지, 요거. 그러면은,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값이니까, 공비 보는 거예요, 공비. 공비가 3, 3. 3, 3. 그러면 이제 공비, 분모에서 공비 큰 거, 분자에서 공비 큰 것만 본다고. 이건 볼 필요 없어, 그러면은. 볼 필요 없다. 그러면은, 여기, 분모는 3n, 분자는 3 곱하기 3n, 약분하면은 3만 남는다, 3만. 답에 3번. 3번. 그다음에 104번. 수열 AN이 A1은 2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아, 참, 또 열받으려고 그러네 이거. AN 플러스 2는 2 곱하기 AN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수에서 계속 2를 곱한다는 얘기지 계속. 계속 2를 곱한다는 얘기잖아. 즉 이게 뭐냐? 이게 공비가 2란 얘기야. 등비수열. 이거 딱 보고 이게 야 이게 뭐지? 이러면 끝난 거야. 이거 딱 보고 야 이게 뭐더라? 이러면 끝난 거야. 이게 뭐냐? 이게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이걸 못 읽는다. 그러면은 미적분 덮고 수투를 봐야 돼. 딱 덮고 이게 딱 보면 아 공비가 2인 등비수열. 그러면은 an이 나왔네. 자, an이 나왔는데 그다음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n 마이너스 2 더하기 a 2분의 a 3n 플러스 2 더하기 a 8. 이거 그러면 an을 구해야겠네 일단. an을 그러면 an을 구한 다음에 n에다가 요거 집어넣는 거야. n에다가 요거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a 3n 플러스 2는 a n에다가 3n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 먼저 AN을 구해야 돼. AN. 그러면 AN은 그러면 이제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R 이렇게 되겠네. 2 곱하기 R에 N 마이너스 1. 아 그러면 이건 2의 N제곱이네. 그러면 AN은 2의 N제곱. 그러면은 A 그러면 이제 아 이제 이거 요거 구해야 돼 요거. 요거 a 3n 마이너스 2 요거 a 3n 플러스 2 요거 이제 집어넣어야 돼. 아 이거 집어넣으면은 a의 3n 마이너스 2는 2에다가 요따가 3n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a의 그 분자 3n 플러스 2는 뭐냐? 그러면은 요따가 다시 여기 요따가 3n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게 3n 플러스 2가 돼. 플러스 2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 지수가 n으로만, 이게 3n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고쳐줘야 돼. 이거를. 그래서, 그러면은 2의 3n 마이너스 2는 이거야. 2의 3n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거든? 그럼 2의 3제곱 하면 8이지, 8. 그러니까 이거는 8의 n제곱 곱하기 4분의 1이 돼. 4분의 1. 아, 요거 이해해야 돼. 8의 n제곱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2의 3n제곱 플러스 2는 2의 3n제곱 곱하기 2의 2제곱하고 같아. 그래서 이건 2의 3제곱 하니까 8의 n제곱 곱하기 4랑 같아. 요걸 집어넣는 거야, 문제에다가. 문제. 그러면은 자, 문제에다 집어넣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그럼 분모 아 3n 마이너스 그리고 이거네 이거 8에 n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a2. a2는 n에다 2 집으니까 4가 되네 4. 그다음에 분차는 8에 n제곱 곱하기 4 더하기 a8. a8은 2의 8제곱. 2의 8제곱? 2의 8제곱 뭐냐? 이게 510인, 아니, 몰라. 아무튼, 그냥 써. 2의 8제곱. 아니, 몰라. 자, 그럼 요거 구하라고, 요거. 답 나왔네, 벌써. 답 나왔지. 그럼 요거 구하면은, 지금 n이 무한대로 가잖아, n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공비만 보면 돼. 공비. 이거 볼 필요 없어. 이거 계산 안 해도 된다. 2에 8제곱 또 이거 모르는 애들 2를 또 8번 곱한다고 또. 그럴 필요 없이 안 해도 돼. 공비만 보는 거야, 공비. 공비. 그러면은 요거만 보는 거지. 분모는 요거. 분자는 요거만 보는 거지, 요거. 약분하면은 4분의 1분의 4. 그러면 7 4분의 1분의 4니까 4 곱하기 4야. 그러면 16. 16이다. 이거는 거의 뭐 저기 지수를 바꿔주는 게 문제였네. 지수 바꿔주는 거. 요 문제는 요게 이제 핵심이었다. 이거 지수 바꿔주는 거. 지수 바꿔주는 거. 이건 지수 바꿔주는 문제다. 지수. 105번. 그리고 이제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AN이 15일 때. 아, 이거 깎. 아, 리미트 AN이 15? 그러면은 리미트 3의 n제곱 더하기 5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5의 n제곱. 일단 여기까지 요걸 일단 구해. 요걸 구한다고. 야, 요거 구해가지고 15 곱하면 되겠네. 이건 이제 수렴하는 거니까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곱하면 되거든. 아이, 그렇게 쉽냐, 이거. 곱하기 15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n이 무한, 아니, n이 지수잖아, n이. n이 지수니까 등비수열이라고. 등비수열. 그 등비수열이니까 그 뭐만 보면 돼? 공비만 보면 돼, 공비. 공비하기 3, 5, 3, 5. 야, 그러면 작은 거 보지. 큰거 보면 돼, 큰 거. 큰 거. 그럼 요거만 보면 되지. 요거. 그러면은 5에 n 플러스 1제곱분의 5의 n제곱. 그러면은 5의 이제 n 플러스 1제곱은 5 곱하기 5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이거든? 그치? 약분하면은 5분의 1이네, 5분의 1. 아, 그니까, 여기가 5분의 1이라고. 5분의 1. 그럼 리미트 a는 얼마? 15. 그니까 곱하면 3. 3 해놓고, 그치? 이거지, 이거. 야, 진짜 이거 3 해놓고 이거 찍을 수도 있겠다, 애들. 답 1번이지, 1번.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수렴을 하니까 이제 요거 그 저기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an 요 리미트는 이걸 알아야 돼. 요 리미트는 여기에도 걸려 있는 거야. 걸려 있다. 그러니까 리미트는 요것도 an 걸려 있어. 106번. 다항식 x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xn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눈 나머지를 an x 플러스 bn이라 할때 리미트 an분의 bn의 값. 이런 게 나오면 일단 an하고 b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지. an하고 bn을 n에 관한 식. 근데 이거는 요 문제를 보면은 요거 촥 문제 보면은 나눈 나머지 이거 나머지 정리지. 나머지 정리, 이거. 야, 나머지 정리. 그 나머지 정리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x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xn을, 자, 요거로 나눴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눴으면은, 몫이 있겠고, 몫. 그럼 몫은 그냥 qx로 놔. qx 놓고. 나머지가 anx 플러스 b. 이렇게 놓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 이제 QX 모르니까,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했지. 미정계수 구할 때.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요거, X-2, X-3이잖아, 인수분해 하면은. 그래서 양변에다가 뭘 대입하냐?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x에다가 3을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했다. 이해됨? 미정계수 구했다. 아, 뭐 문제? 아, 그치, bn이지. 뭐 이상하다 했다, bn. 그래서 x에다가 2 더하고, 아, 2 대입하고, x에다가 3을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했어. 그럼 먼저 x에다 2 대입하자. 그럼 x에다 2 대입하면은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은, 이거 다 0이 되고, 여기는 다 0이 되고, 그럼 x에다가 이제 2 대입한 거, 여기다가도 x에다 2 대입해. 그러면은 2an 플러스 bn이 되네. 이거 x에다 2 대입한 거고, 나 x에 3 대입하자. 3 대입하면은, 그러면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은, 이거 다 0이 되고, 더하기 x 3 이거 3an이네. 3an 플러스 bn이 된다. 3an 플러스 bn. 아, 그다음부터 문제네. 그다음에 이제 an, bn을 an하고 bn을 구해야 돼. 야, 이거 연립 방식이다, 이거. 연립 방식이네. 아, 이거 식이 좀 많아지는데. 그럼 이거 연립방정식 문제, 연립방정식. 그래서 요식, 그럼 요식에서 요식을 빼, 밑에 식에서 위식을 빼. 좀, 야, 좀 간단히 쓰자. 일단 3an 플러스 bn은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이고, 그 다음에 2an 플러스 bn은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빼. 아, 이거 빼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계산하자, 이거. 이거, 아, 이것부터 먼저 계산하고 하는 게 낫겠다. 요걸 계산하자고, 요거. 이거 계산하면은 2의 n 플러스 1제곱 더 2의 n제곱. 2의 n 플러스 2는 2 곱하기 2의 n제곱이잖아. 더하기 2의 n제곱이라고. 그래서 뭐가 되냐?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돼. 아, 이렇게 쓰고 하자. 이거 3 곱하기 2의 n제곱. 이건 뭐냐면은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돼. 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요거. 요거 계산하면은 3의 n 플러스 1제곱은 3 곱하기 3의 n제곱이고 더하기 3의 n제곱이잖아. 그래서 4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우자. 4 곱하기, 이거 곱하기야. 4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바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아, 처음에 이렇게 고치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제 빼면은 요거 a n제곱이 없어지고, 그럼 뭐가 되냐면은, 4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나와, an. 아, 이게 an이 나왔다. an. 아, 이거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거? 계산이? 그러면 an이 나왔고, 그럼 bn을 구하려면은, 대입이네, 대입. 대입. 아, 이거 굉장히 하기 싫어진다. 대입. 요식에다 대입하자. 요식. 2시에다 대입하면은 2 곱하기 an. 그러면 4 곱하기 3n 마이너스 3 곱하기 2n. 요게 an이야. 더하기 bn은 3 곱하기 2n이잖아. 그러면은 이거 2를 곱하니까 8 곱하기 3n 마이너스 이거는 6 곱하기 2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이 3 곱하기 2n제곱. 그 다음 요거 2항 시키면은 b의 n제곱이 나오지. 그럼 b의 n제곱은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n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되지. 그러니까 플러스 9 곱하기 2n제곱이 되네. 그 요게 bn. 아, 이건 계산이 참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걸 대입이야, 이거. 여기다가 리미트 an분의 bn. 리미트 an분의 bn. 그러면 이제 쓰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분의 그러면은
4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bn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9 곱하기 2n 이걸 해라. 아, 이제는 쉽네. 이건 할수 있잖아, 이거. 이거는 등비수열이잖아. n이 지수니까.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만 보면 돼, 공비. 공비면 3, 2, 3, 2. 아, 이거 볼 필요 없다, 이거는. 볼 필요 없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거랑 요거를 보면은 없어지고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답이 2번이다, 2번. 이거는 틀릴 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건 나머지 정리 문제, 나머지 정리. 이것도 나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 체크하고 해야 돼. 다음, 107번. 107번. 함수 fx를,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2n제곱 x의 2n제곱 플러스 2분의 x의 2n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x의 2n으로 정의할 때 f-2 더하기 f2분의 1의 값. 이거 함수 값 구하는 거네. 그러면 f-2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x에다 마이너스 2, 다 마이너스 2느라고. 그 다음에 f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 아, 이것도 계산이 좀 많겠다. 어려운 문제 같진 않은데. 자, 그러면은 f-2부터 구해보자. f-2. 그 f-2는 그 x에다가 요 x, 여기 x,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다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2를. 그럼 마이너스 2를, 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에 2n제곱 플러스 2분, 아, 참, 리미트. 아, 리미트 빼먹으면 안 되지. 리미트. n이 무한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2n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2n제곱. 이거다, 이거. 그러면은 이거 구하면은 이건 지금 그이 거듭 제곱이 문제네. 거듭 제곱. 그럼 거듭 제곱. 야, 거듭 제곱을 조심하자. 거듭 제곱.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그럼 마이너스의 2n 제곱은 아 이걸 좀 내가 자세하게 해줄게. 마이너스 2의 2n 제곱은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해서 또 n 제곱했단 얘기야. 이 얘기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해서 n 제곱한 게 2n 제곱. 그럼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지 4. 그래서 이거는 4의 n 제곱 플러스 2가 돼. 그러면 요 마이너스의 2n 마이너 그럼 이게 뭐가 되겠냐 이거는. 마이너스 2의 2n 마이너스 1제곱 뭐냐? 이거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의 n제곱을 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를 곱한 거 역수. 역수.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 요거 조심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를 곱한 거야. 역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요 역수. 요 놈의 역수를 하나 곱했단 얘기야. 그래서 4의 n제곱은 그대로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 2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건 똑같지. 마이너스 n제곱은 4의 n제곱이다. 이거지, 이거. 요거. 이거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공비 봐야지, 공비. 그러면은 4, 4, 4볼 필요 없다. 그럼 4의 n제곱 약분하면은 분모는 1이 되고, 분모, 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네. 그럼 얼마? 2분의 1. 2분의 1이다, 2분의 1. 그러면은, 일단 2분의 1이 나왔고, 2분의 1. 요게 얼마다?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F에다 2분의 1 집어넣죠. 야, 이건, F에다 2분의 1? 이거는 좀 쉽겠는데? 2분의 1을 집어넣어?
좀 필요 없는 거 치우자. 그럼 이제 x에다가 여기 다시 여기 여기다 x에다 요 2분의 1을 집어넣어. 2분의 1.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f2분의 1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에, 그러면은 2분의 1에 2n-1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2n제곱 분의 2분의 1에 2n제곱 더하기 2. 이거지, 이거. 그럼 먼저 2분의 1에 2n제곱이 뭔지 보자. 그러면은 2분의 1에 2n제곱은 뭐랑 같냐? 2분의 1의 제곱을 n제곱한 거랑 같대. 그래서 뭐가 되냐? 4분의 1의 n제곱 되는 거. 4분의 1의 n제곱? 오, 야, r이 1보다 작네. 두 번째. 요거. 2n-1. 그러면은 2분의 1의 2n-1은 뭐냐면은 2분의 1의 2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지금 뭐냐? 역수 곱했다는 얘기야, 역수. 그럼 2분의 1의 역수는 뭐냐? 2지, 2. 그래서, 그럼 뭐가 되냐? 2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이 돼. 2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 그러면 이제 이걸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은, 아, 밑에다 쓸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요거는 2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요거는 4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분모는 요것도 4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2. 요거 갖고 하는 거잖아, 요거. 그러면 요건 등비수열이니까 n이 지수잖아.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만 보면 돼. 4분의 1, 4분의 1. 야,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지? 그럼 뭐야? 0 되는 거야, 0. 0이라고. 0. 그러면 2분의 0이네? 그럼 0이네, 0.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야, 0. 0이다.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0이니까 답이 2분의 1. 그래서 4번이다. 4번. 아, 조금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가. 108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당시 f(x)는 2의 n제곱 x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x 더하기 1을 x-1, x-2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an, bn이네. 각각 an, bn이라 할때 리미트 bn분의 a. 그럼 리미트 bn분의 a니까 bn을 n으로 나타내고 an을 n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간 갖고 하는 얘기네. 근데 이거 나머지 정리 문제네. 나머지가 ANP. 나머지 정리 문제. 나머지 정리 문제. 그러면은 요걸로 나눈 나머지가 AN이고 요걸로 나눈 나머지가 BN이라는 얘기잖아. 각각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정리. 아, 쓰자. 그러면 2의 N제곱 X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X 더하기 1을 X-로 나눴다. 그러면은 뭐 몫이 있겠고 나머지 얼마? an. 아참 나머지 an 그 더하기 an. 그러면은 이거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라 하면은 나오겠네. an이 1을 대입해. 그러면은 1을 대입하면 2의 n제곱, 1 x제곱은 1이니까 안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3의 n제곱 더하기 1은 an. A, n이 나왔네. 2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bn. 아, bn은 뭐였냐, 이게. 아, x-2. x-2. 그러면은 2의 n제곱 x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x 더하기 1은 x-2로 나눈다. 이건 이제 rx, 몫을 rx라고 놓고 나머지가 bn이 되는 거야. 그러면 x에다 얼마 대입해? 2. x에다 2 대입. 2 대입하니까 이거는 2의 n제곱 2의 제곱이 돼. 더하기 3의 n제곱 곱하기 2 더하기 1은 bn제곱이다.
아, 그러면 AN제곱 나왔고, BN제곱 나왔고, 그럼 구하는 게 BN분의 AN이네. 다 나왔네, 그러면. 다 했다, 그러면. 리미트, 그럼 구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제곱분의. 요거, 그러면은 2에 제곱하면 4잖아. 그럼 4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AN은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이게 N이 지수잖아. N이 지수니까 지수의 극한값은, 아니 지수의 극한값?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값은 공비 본다고, 공비. 그럼 공비가 2, 3, 2, 3. 야, 2는 볼 필요 없다. 아, 이것도 볼 필요 없어, 볼 필요. 그 뭐만 보면 돼? 3의 n제곱, 부모 분자, 3의 n제곱. 그럼 얼마? 2분의 1이네, 2분의 1. 약분해 버리네, 2분의 1. 2분의 1? 4번, 4번. 여기서 심하게 하자.